안 돼. 부족한 공부가 너무 많아. 결방 때는 공부 좀 하자. 엄마 미워! 놔두지! 문제 좀 가지고 가야지! 엄마가 좀 사놨는데! 왜들 싸우고 그래? 어? 놔두지! TV. 우리 겨울방학 내내 놀아보자! 와, 놀자! 도지야, 또아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또아도지 겨울방학 동안 할 공부 스케줄 쫙 짜놨어. 아, 엄마, 겨울방학엔 놀아야지. 안 돼. 부족한 공부가 너무 많아. 겨울방학 때는 공부 좀 하자. 아, 진짜. 우리도 놀고 싶다고. 응, 엄마 미워. 놔두지. 문제 좀 가지고 가야지. 엄마가 좀 사놨는데. 어? 왜 이렇게 싸우고 그래? 응? 아이고, 어? 여러분. 분위기가 냉랭해요. 어? 같이 좀 오지. 손도 잡고. 아이, 또. 어? 아, 무슨 일 삼아. 또 왔지? 아, 또 엄마한테 화났어? 어? 왜 그래? 어? 뭘, 아유, 아유야. 아이고, 참. 여러분도 오늘 재밌는데 왔으니까, 어? 아빠만 따라와봐. 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문경의 에코월드입니다. 짜자잔. 지금 명칭은 에코랄라지만, 2023년 1월부터 에코월드로 명칭이 변경돼요. 에코월드. 네, 에코월드. 자, 가져왔어요. 짜자잔. 여기서는 놀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정말 정말 끝내주는 곳입니다. 네, 정말? 슉, 그냥 줄 수 없지. 엄마랑 화해 한번 줄게. 엄마 사랑해. 어, 갑자기 이렇게 화해한다고? 갑자기 화해한다고? 오늘은 저희가 하루 종일 문경의 에코월드에서 한번 놀아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일단 저 안내도를 보고 어디부터 갈지. 여기에, 잠깐만,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가득가득하대. 진짜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 아이들이 네. 좋아하는 것만? 장난 아니래. 여기 완전 키즈월드래, 완전. 어? 저기 안 보여? 봐봐. 어? 키즈월드. 드든. 가자! 자, 여기가 저희가 문경 에코월드에서 처음 와보는 장소. 에코타운입니다. 에코타운에는 과연. 왜 또 왔지? 어우,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지금 엄마 벌써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놀기만 한다고? 조금. 조금? 조금. 들어가 보시죠, 일단. 오, 근데 아빠가 검색을 많이 해봤다고 하니까. 어, 당연하지. 믿어보겠어. 당연하지. 여기는 가족 단위로 아주 오기가 좋은 문경의 스팟이에요, 스팟. 그래? 네. 우와, 어, 예쁘다.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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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인데? 엄청 크다.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상상체험 키즈월드 입구예요, 입구. 입구가 뜻이 뭡니까? 바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아, 들어가 봅시다. 아, 그런 뜻이었어요? 약간 시끌시끌한데요? 네, 와, 자동차 뭐예요? 뭐. 자동차 바이. 이거 뭐 탔을게? 네. 어, 수아야, 수지야. 자동차 바이킹고.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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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반대. 반대. 오. 와. 재밌어요? 와, 꼼꼼하게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고 저희는 요 장애물 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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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놀이기구 재밌었어요? 네! 와! 여러분 저기 보세요 미끄럼틀이 있어요 자 미끄럼틀 타봅시다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에코 스튜디오인데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백두대간 산맥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생태 문화를 뛰면서 즐겨보자. 두리하기. 두리하기. 좋은데. 이거? 확인. 자, 오케이. 자, 이제. 시작! 달려! 달려, 달려. 와. 오, 대박 재밌다, 이거. 자. 야, 뜨지 않아, 안 와, 안 와, 왜? 뜨지 않아, 왜? 잘하고 있어. 어우, 느려. 이제 느리다. 느리, 느려. 느려, 느려, 느려. 수지, 꼴등, 투아 2등.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네. 가자, 얘들아.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바로, 퀴즈 체험장이 또 있어요. 우와, 에어바운스. 아, 장난 아닌데? 우와, 엄청 크다. 자, 신발을 벗고 이용해주세요. 오길 잘했어. 너무 재밌어 하네. 신나게 뛰어놀았으니까 우리 차분하게 이번에는 전시를 간단히 관람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특별 전시실이에요. 발자취를 남기고 봅니다. 오, 예쁘다. 나 이렇게 쓰겠어. 오, 야,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뮤직뱅크 무대. 여기가 뭐냐면요, 식물 에코존이에요. 식물 에코존. 네, 식물들이 많죠? 에코서클. 에코서클을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에코서클은 뭐냐면요, 백두대간을 통해 생태를 이해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형 미디어 전시 공간이야.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생명의 근원 백두대간. 우와, 이게 백두대간인가 봐. 뒤에 보세요. 우와. 우와, 엄청 웅장해요, 공간이. 물론 놀러 왔지만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당연하죠. 정말 제가 딱 원하던, 아, 오케이, 딱 원하던 장소. 놀기도 하고 그리고 놀면서 배울 수도 있고 아까 뭐 백두대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일어났다. 그래서 네, 사랑왕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정말 정말 너무 필요했어. 그럼. 와, 여기 너무 잘해놨다. 아빠가 영화 한 편 보여드릴까요? 네. 자, 주목해 주세요. 어디를? 아빠를? 저 화면을요. 여기? 시작합니다. 여기로 보라고요? 뭐? 뭐지? 제가 틀었습니다. 와, 브라보, 브라보. 너무 멋있어요. 브라보. 진짜 멋있어요. 어, 울고 있어요. 지금 감동해서. 감동이야. 나 이거 너무 궁금해. 뭐야? 아, 누르는 거야? G5등2. 어, 우와. 우와. 어, 어머. 여기 언제 났어? 어머. 뭐야? 아니, 야!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나는, 혹시 궁금한 거? 고려! 고려 엉덩퀴. 우와, 대박. 우와. 아니, 우리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나요? 고려 엉덩퀴. 우와, 최첨단 시스템. 우와, 뭐 우와, 그래? 대박이다. 한계령 천만만. 야, 잘해놨다. 우와, 이게 한계령 풀이래. 봐봐, 여기 설명 나오지. 여러분, 여기 문경입니다, 문경. 문경 에코 월드예요. 자, 여러분. 네? 여기가 바로 에코 타운이었어요. 에코 타운에서 저희가 엄청 신나게 놀고 그다음에 전시도 보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라는 사실. 이제 석탄 박물관으로 저희는 또 거기 엄청 재밌는 거미 열차가 있대요, 여러분. 거미 열차? 네.
거미처럼 걸어가야지, 거미처럼. 거미가 왜 그렇게 가? 문경석탄 박물관 들어가 봅시다. 여기도 아주아주 재밌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석탄 박물관입니다. 이 자리가 옛날에 광산이 있던 자리인데 석탄을 캐내서 선별을 하던 자리래요. 이렇게 석탄 박물관을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구경해볼까? 구경해보고 거미열차도 탈 수 있대. 아까 가보자. 거미열차 타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거미가 진짜 살아있는 거미일지. 어? 왜? 아니 이제 그런 거 안 믿는 나이야 뭐야. 아 진짜 살아있는 거미일 수 있잖아. 어? 문경에는 특별히 옛날에 저 대머리 공룡들이랑 같이 살았던 식물들이 묻혀서 석탄이 됐대요. 라고 해설사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이분이들 여기 한번 보세요.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석탄이에요. 와. 석탄을 입자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거를 덩어리 괴짜 써서 괴탄 이렇게 괴탄. 가루로 나오는 거는 분탄. 가루가 분탄, 덩어리가 괴탄이라고 합니다. 괴탄. 이거 외워 얘들아. 우리 공부하러 온 거잖아. 덩어리가 뭐라고? 덩어리 괴탄. 어? 괴탄. 가루는? 가루는? 분탄. 분탄. 오 잘했어. 실제 우리 여기서 나왔던 강산에서 나왔던 열심히 괴탄. 학습을 하고 있는 뚜아뚜지의 모습입니다. 습탄들은 다 이렇게 우연탄. 해설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미 박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갱도 여행이래요. 기차 타나봐요. 어? 아, 대박이다. 그, 네. 석탄 타는 거 이거 이야기. 어? 석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저 기차를 거미 기차를 타고요. 네? 아까 우리 설명 들었던 그런 광산에 들어가 보는 거야. 어? 얘가 지금 광산이라는 거네? 그렇지. 갱도 체험을 하는 거죠. 15분간 탄대요. 오, 갑니다. 안녕. 저희는 거미열차 타러 왔습니다. 잠시만요. 오, 대박. 우와. 엄청 실감나. 엄청 흥미진진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 섰어. 오, 돈다. 의자가 돌아요. 의자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셨죠? 방금 여러분이 보신 대형 잠자리는 메가네오라라고 불려요.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석탄은 이러한 철무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원료 중 하나였어요. 석탄은 산업혁명을 이끈 재밌다, 그지? 우리 내리지 말자. 한 바퀴 더 타자. 내리지 마, 버텨. 버텨, 버텨. 우리가 지금 봤던 실제 갱도가 있대요. 거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볼 거예요. 갱도가... 석탄을 캐던 길. 아. 어머. 우와, 진짜네? 이제 여기 한번 갔다 나오면 거의 또 와서 이제 석탄 박사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오빠 기대해도 되니? 뭘 기대하려고요? 기대해도 되니? 어떤 걸 기대하려고요? 내가 들었는데 여기 밑에 바로 밑에 400km의 길이에 갱도가 있대요. 실제로 400km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거든? 세상에 그렇게 길게 파놓은 거야. 와, 우리 광부님들이랑 사진을 찍는 뚜아뚜지입니다. 아니, 누구로 와야 돼, 가운데? 아, 또 와봐, 여기다, 여기다. 나 나왔다! 여러분들이 여기. 아, 진짜 웃기네. 여기가 옆에. 뭐야, 신명사진인가요, 신명사진? 아, 웃기다. 여러분, 관람 잘했어요? 네. 우리 또 관람했으니까 또 한번 신나게 뛰어놀 때가 왔어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 자, 자이언트 포레스트라고 거인의 숲이에요, 거인의 숲. 여기서 한번 좀 뛰어놀다 갈까요? 네! 자이언트 포레스트! 손 보여, 손? 아, 손이구나! 여기서 저도 좀 놀아도 되죠? 가자! 앞잡아요!
너무 빠르다. 뭐 하는 거야? 저 진짜 빠르다. 어디가 또? 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갈 데가 더 남았어요. 네. 어디 갈 건지 알아요? 저기서 내려오는 거 보세요, 지금. 보여요? 저 모노레일을 타고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해적하고 승차감이 뛰어나며 신기하다, 그지? 밖에가 다 보여. 드라마의 감동을 대상. 와, 저희는 내렸고, 와. 대박이야. 야, 드라마 세트장이야. 여기 김혜수 어딨어, 김혜수. 김혜숙이 아니고 김혜숙. 수지야, 해수, 김혜수. 엄마가 주로 보던, 요즘에 주로 보는 촬영 드라마를 여기서 찍었대요. 네, 여기는요 가은 오픈 세트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 현존하는 고구려상의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고건축 복원 방법을 통해서 정교하게 재현해서 전시해 놓은 곳이에요. 여기 사극 촬영장으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킹덤. 킹덤? 모르잖아. 나는 알아. 그리고 호텔 델루나. 슈룹. 그 이외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를 여기서 찍었대요. 와, 대박. 아이고. 아이유 여기 있어? 김혜수. 저기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 아, 김혜수 누나. 혜수 누나. 누나. 아, 없나? 아, 충전마마 불러요, 충전. 충전마마냐, 없어요. 자, 아니, 우리도 여기서 사극 하나 찍고 싶다. 너무 멋있는데? 그래? 응. 이리 오너라! 곤장 좀 맞아 볼 테야? 충전마마, 납시오! 충전마마! 이게 뭐야? 와, 여기가 호텔 델루나 찍었던 데래요. 와, 멋있다. 와, 대박. 와, 저기 누가 앉아 계신다. 와, 중전마마. 중전마마. 아. 해? 바보 중전마마. 어떻게 데려가요? 바보 중전마마야? 뒤에 쟤 뭐예요? 아, 얘는 제 신하인데요. 우리만 사양을 먹일 거예요. 아니 사양을 몇 번 먹여요?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갈 거예요 이제. 자, 중전마마에서 이제 빠져 나오시죠. 슉, 중전마마 놀이에서 빠져 나오시죠. 슉. 엄마. 자, 오늘 두아투디는 겨울 방학을 맞아서 문경에 있는 에코월드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재밌었죠? 자, 에코타운부터 그 다음에 석탄박물관 그리고 자이언트 포레스트 가은 오픈 세트장까지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아빠도 넋을 놓고 봤어요. 얻어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재밌게 놀았던 하루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같이 한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행 한번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뚜아뚜지는 문경에 있는 에코월드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안녕. 좋아, 너무 좋아.